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프린트 라인 요 펑션을 이용하는 것을 간단히 이제 봤었죠. 여기 프린트 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문자열을 읽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뭔가 숫자,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숫자, 또 문자열, 그리고 또 숫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칸이 자동적으로 하나씩 생기면서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물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예제를 하나 볼까요? 말즈고. 다음 예제가 말즈고입니다. 얘를 보면서 보면은 또 다른 예제를 좀볼 수가 있어요. 말즈고 2장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3장 2장의 말즈고 얘입니다. 그죠? 말즈고. 자, 얘 또다시 출력을 해서 출력한다. 복사를 해서 템프에 넣고 보죠. 이번에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좀 전에 프린트 ln이었는데 이번에는 프린트예요.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쭉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밑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나으려나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해서 결과 어떻게 되나? My weight on the surface of Mars is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있고 다음에 이렇게 결과 나오고 돼 있는데 차이점이 이전과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옆으로 두니까 더 이상하다. 밑으로 다시 다시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바텀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일단 클리어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해 보죠. 출력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출력물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줄 바꿈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줄 바꿈이 없이 그냥 한 줄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있던 이런 형식, 요 형식도 물론 여기도 지금 한 줄밖에 없으니까 딱히 줄 바꿈의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얘는 프린트 라인은 줄 바꿈이 돼요. 그것도 좀 있으면 예제가 있을 겁니다. 예제 나오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한 줄로 다 나오고 있고 프린트입니다. 프린트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조금 이런 빈칸이 하나 있죠. 얘기에는 빈칸이 보이죠. 띄어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프린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빈칸을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빈칸이 끼워져서 만들어지고 있죠. 볼까요? 출력했을 때 똑같잖아요. 이렇게 빈칸이 하나씩 칸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앞뒤로 여기에 굳이 안 넣더라도 그게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예제 format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죠. format고. 그래서 format.go 이렇게 안 열리는군요. fmt.go입니다. 자, 이번에 프린트 다음에 F가 붙어 있어요. 프린트 F입니다. 이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리어.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다시 출력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출력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줄 바꿈이 지금 안 되고 있네. 그런 my weight on surface 그리고 I would be years old 되고 그리고 뭔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걸 지워놓고 볼까요? 마찬가지고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자,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아 대단히 미안합니다. 템프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하니까 이번 이렇게 됐어요. 자, 프린트 F 이번에 프린트 F로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요첫 번째 줄, 예, 이거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합쳐서 지금 얘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줄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프린트 F가 만들어내는 것이 요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들어내는 것이 얘고. 다섯 번째 만들어내는 것이 얘예요. 그죠? 매칭 소리 되죠? 얘랑 얘가 매칭됐고 얘랑
얘가 매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랑 얘가 매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두 줄이 얘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없던 것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프린트앱에서는 요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백슬래시라고 얘기하죠. 백슬래시 n. 이게 줄 바꿈입니다. 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으니까 얘 그만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줄 바꿈 돼서 두 번째 줄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것도 잘 보시죠. 퍼센트 기호 다음에 v가 있어요. 퍼센트 v. 그죠? 퍼센트 v 여기 있고 또 퍼센트 v가 또 나오고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퍼센트 v 자리에는 얘가 들어갔고 두 번째 퍼센트 v 자리에는 여기 이게 149.0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걸 포맷 캐릭터 혹은 포맷 벌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용어는 알아둘 필요는 딱히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 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얘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게 format printf라고 하는 펑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 v 사이에 이번에 마이너스 15라는 게 들어가 있고 얘는 플러스 4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15칸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칸에다가 space x라는 이 스트링을 넣으란 말입니다. 이 4칸을 만들고 네 칸에다가 94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채워넣으란 말이고 스페이스 X를 플러스가 있으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얘를 채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4칸을 만든 겁니다. 15칸이죠? 15칸을 만든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스페이스 X라는 글자를 채워넣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버진 갈락티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15칸을 만든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버진 갈락티카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94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달러 기호 다음에 4칸을 만들고 4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채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94가 오른쪽에 지금 붙어있죠. 오른쪽으로 정렬, 왼쪽으로 정렬. 그죠? 우리 워드 프로세서 쓸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는 왼쪽으로 정렬. 그냥 없으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정렬.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lightspeed.go 또좀 볼까요? 여기 나머지는 뭐 설명할 건 딱히 없죠.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그대로 딱딱딱 V라고 하는데 끼워 넣고. 프린트 F는 당연히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반드시 스트링이 와야 되죠. 그죠? 얘도 첫 번째 아규먼트 스트링이고 또 스트링이고. 그리고 다음 글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게 뭐였나요? lightspeed.go 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얘는 따로 놓고 넣어보죠.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const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va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st. const는 constant의 약자입니다. constant와 print와 print line과 printf 세 가지 차이점을 잘 보시면서 예제를 보시기 바랍니다.